지금 자리, 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나요? 네. 직업에 대해서 내가 올해는 변동사항을 껴야 되고, 네. 내가 40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결정을 잘해야 된다. 올해는 무슨 선택의 기로에 선것 마냥, 네. 뭐 생과 사를 사는 것 마냥, 이렇게 내가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 네. 그러니까 직업의 변동사항이 먼저 들어왔어. 이동을 해야지 돼. 내가 선택할 사항은 있으세요?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냥 같은 직종에 옆으로 그냥 다른 업체로 업체로만? 이동할까? 예. 그래서 변동을 하시게?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솔직히 네. 들어?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마치 생가사를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중요한 중대 사항을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는 네. 그런 회운년이 들어왔거든? 40에 들어서서 이제 내가 이 선택에 따라서 본인은 나이 들어서 뭔가 조급하고 아이도 있으니까 얼른 자리 잡고 싶은 마음에 분주해. 분주해서 자꾸, 뭐라 그러지? 고민해야 할 거를 하지 않고 자꾸, 물론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올해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기회가 올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내가 이동 변동이 올해는 들어왔고, 네. 올해는 중요하게 내가 생각이 많아지는 해운년을 자꾸 겪어. 네. 생각이 자꾸 많아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은 이 기분에 올해 좀 불안하게 이렇게 가는 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옮긴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또 다른 기회를 좀 엿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가면 끝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자리 변동을 우선 일단은 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변동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리고 좀, 인간의 덕이 없어요. 원래 본이 대주님이 인간의 이렇게 도움이 없고 인간의 이렇게 보살핌이 없이 내가 다 일구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서 이렇게 좀 한숨을 좀 많이 쉬어야 돼. 근데 이렇게 40 들어서면서부터 좀 한시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의 이 상황이. 그렇거든? 그러니까는 본인이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어.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고, 내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더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라는 생각에 좀 힘들어. 마음이 지쳐. 비빌 언덕이 아마 없어서 더 그럴 거예요. 근데 40 이제 시작부터 본인이, 아니, 진짜야. 한해한해 이렇게 넘길수록 좀 뭔가 그전에 30대, 20대 이렇게 살아온 이 삶보다 좀 버겁지는 않을 거야. 자리 변동하고 탐탁지 않더라도 거기서 조금만 계세요. 그러면 내가 자리를 또 이동할 때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지금 있는 데보다 옮길 그 자리가 낫거든요. 그게 뭐, 나한테, 이 자리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갈등이야.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본인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본인과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것 같아. 그렇거든.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꼭 같아요. 옮겨야 되나요? 저는 솔직히 좀안 옮길 수 있으면 좀안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동은 들어와서 네. 옮기시기는 할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네. 내년에는 또 옮길 거예요. 옮길 상황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어거지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동수가 올내년까지 자꾸 이렇게 있어요. 변동사항이 자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긴다고 뭐 본인이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가려고 확정 지은 건 아니에요? 일단은 네 이제 이쪽저쪽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뭐 오면 좋다, 오면 좋다 이런 식인데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 처음에 이제 창립 멤버 비슷하게 이렇게 해갖고 회사를 꾸려갖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려놓은 거라 그럼 네, 아쉽지. 끝을 좀 같이 좀 보고 싶었는데 또 이게 또 이제 회사 자체도 이제 지금 파주 쪽에서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청주 쪽으로 좀뭐 이사 갈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니까, 저는 또 가정이 또 파주에 있다 그럼요. 보니까, 예. 힘들죠, 상황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어. 네.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이동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이동이 본인한테
나쁘지는 않아. 본인은 생각이 많고 네. 고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히려 더 이 수월하게 흘러가질 것 같아, 본인한테. 그러니까 오라고 하겠지? 네. 그치? 대접받고 옮기시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하고 이렇게 내 업적을 쌓는데도 조금 더 수월하게 흘러가질 것 같거든요. 지금 한 몇 군데가 있는데 네네네. 그 중에 뭐 어디를 가든 괜찮을까요? 그래도 나와 나의 조건을 맞춰주는 데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나의 조건을 맞춰주고 내가 이 정도 뭐 차이 내가 있던 곳이랑 차이가 없으면 옮길만 하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오라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으로 맞는 거지 그 조건도 안 맞는데 가가지고 어거지로 있으면 안 가는 힘은 못하지 않겠어?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조금 더 수월하게 흘러가주지 애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에 노력하는 분이시고 생긴 거는 진짜 못되게 생겼는데 세상 좋은 사람이거든 본인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이러는 사람이라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면 되지 본인은 해가 되지는 않을 거야. 내 스스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나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고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고 살지. 좋은 일 많이 시키시면서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직업적인 업적 쌓는 문제도 마흔 넘어가고 마흔 하나 넘어가고 그러면서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질 거야. 네. 그러니까는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본인은 진짜 생각이 한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내가 가볍게 봐주는 게 아니라 그거 털어야 될 것 같아. 네. 짐만 얹어지는 기분이거든요, 본인한테. 네. 가는 발걸음만 무거워지는 거니까 편안하게. 네. 나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이 정도면 내가 갈 수 있겠어 하는 곳으로 이동해야 돼. 배신자 소리 안 들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 소리는 안 들을 거야. 다 이해해 줄 거야. 어떻게 해왔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 누나가 네. 이제 금전적으로 네네. 좀 많은 금액을 이제 은행이나 이런 법적으로 해갖고 법원 쪽에 네. 잡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한 몇 년째 계속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나올 네.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서류나 이런 거를 저한테 좀 보여주면은 제가 좀 어느 정도 믿겠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저한테. 그러면서 당장 뭐 내일 힘드니까. 될 거다 내일 될 거다 내일 될 거다 그러는데 본인이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이 제 돈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이제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살고요 저 혼자 이제 따로 나와 살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하시다고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가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돈 언제 나오냐.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싸움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계속 이제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일 나온다, 내일 나온다, 내일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상 서류 쪽이나 뭐 어떤 걸 누나가 보여주질 않으니까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를 좀 그냥 이제는 내 그거 어차피 본인은 이 40 전에 금전은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모아놓고 쌓아놓고 이게 그거는 40 이후가 네.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전은 나간 금전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그건 네. 솔직히 본인 손에 네. 들어오겠다 소리는 솔직히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게 자꾸 30, 40 이후가 본인한테는 유리하지 네. 전에 이 상황들은 생각만 자꾸 보따리를 안겨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근심인 거예요 이게. 네. 그것만 좀 어떻게 풀리면 되겠 네. 것 같은데 라는데 네. 안 되네요. 40부터 해요. 금전 쌓이는 거는 그때부터고 네. 그걸로 인해서 막심한 손해를 어차피 금전 나가지 않으면 내 몸을 치는 게 이렇게 좀 있어. 네. 이렇게 보면 내 금전으로 땜했다 생각하고 앳땜했다 생각하고 40부터 금전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네네. 그걸로 해서 누나랑 어머니가 좀 많이 좀 힘들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크죠. 네. 제일 크죠. 근데 이제는 좀 아, 내 가정도 있으니까 내 가정 보살피고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물론 내가 부모를 뭐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 네. 형제니까 또 누나도 힘들어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 그치? 근데 그러잖아. 본인은 남 좋은 일만 시킨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근데 이제는 좀 한쪽 눈을 감아야 돼. 한쪽 귀를 닫고 그쪽에서는. 그래야 내 가정을 좀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어머니랑 누나 쪽은 완전히 버려라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은 누나는 이렇게 일어날 다시 재생. 몇 년생이죠? 누나가 저보다 두 살이 81년생이네요. 네, 좀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네, 네, 네. 금전 없다. 이제 40전에 금전은 네 금전 아니다 이러시니까. 네. 그거 어차피 나간 거고 버린 거거든. 내 거 아니었거든. 네. 그러니까는 40 이후에 한 해 안에 겪을수록 이제 내 그러잖아. 돈도 쌓이고 내 직업적인 업적도 쌓이고 조금씩 나아진다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벌을 나갈 금전이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애기 엄마는 그러면 직장 생활 안 하고 아이 키우나요? 네. 근데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또 나가서 직장 생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 키우겠대요? 아직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냥 아이 키우라고 딱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둘째가 딱 생기면 좋겠는데 본인 좀 나이가, 부담되지? 와이프가 나이가 그치 그치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금전의 고민은 네. 죽을 때까지인 것 같아. 내가 벌어도 금전 고민이고 그렇잖아. 먹고 살려니까 조금 더 축적했으면 좋겠고 불안한 거는 항상 그렇지. 네. 그러니까는 이제 40 이후에 들어오는 금전을 올해만 그래도 어떻게 버티면 되네요. 올해만 버티면은 좀 내년부터는 좀 희망이 있게 조금씩 생기겠네요. 그러니까는 이동하시면 네. 저도 좋아지고 그냥 계시면 근데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본인은. 네. 그 상황이 왜냐면 이동 변동이 먼저 이렇게 훅 들어오거든요. 올해 안 해요? 올해 내년이. 올해 내년.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동하셔도 나쁘지 않아. 네. 본인은 대우받고 갈 수 있어. 네. 조건이 맞으면 괜찮은 자리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